오늘 제가 한 8시간 정도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. 첫날 8시간 정도 플레이해가지고 지금 레벨은 16등, 파워 9등, 그리고 컨텐츠 무한 빌딩 5등까지 올라왔어요. 과금은 2,500원 했습니다. 과금 2,500원 했는데요. 이거 꽤 재밌는 것 같아요. 꽤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할거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요. 꽤 게임 자체가 깊이가 있어요. 일단 제가 장점으로 보는 게 일단 과금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. 과금 안 해도 충분히 나도 UR 캐릭터 다 끌고 다닐 수 있다. 그리고 과금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. 덱 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덱 짜는 재미가 있다. 자, 일단은 캐릭터를 이렇게 6명을 데려가가지고 덱을 짜는 건데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앞쪽엔 탱커 라인, 뒤쪽엔 뭐 딜러 라인, 그리고 힐러 뭐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는데요. 이렇게 뭐 옆에 잘 적혀 있죠? 공방, 기보 이렇게 형식이 네 가지를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매칭을 할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가금이라 가지고 여성 덱으로 꾸렸어요. 여성 덱으로 꾸리는데 이제 덱을 꾸릴 때 고려하셔야 될게 이제 뭐 시너지 이런 게 있어요. 정화의 수호자 해가지고 방, 공, 기, 보 요거 중 이제 세 개의 직업이 다 다르게 돼 있으면 요런 좋은 효과들이 오는데 이 카구라 치즈루 같은 경우에는 여성 파이터 2배 적용 뭐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성들과 같이 이제 배칭을 하게 되면 좀더 좋은 효과를 받게 됩니다. 또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공풍화산 보시면 여기 공격력도 있는데 공격 딜러 데미지 딜러이기도 한데 이제 속성이 있어요. 풍림화산이에요. 풍림화산 이게 공이 아니라 풍이에요. 아 림이에요. 림 풍림화산 해가지고 각기 속성이 다 다릅니다. 얘는 화속성이고요. 얘는 이제 그 풀속성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? 풍속성 이렇게 블루마리는 풍속성이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를 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성 시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작자의 의도는 소가금러들은 여성 덱을 해라라는 의미 같아요. 여성 덱들이 되게 이제 많이 퍼주기도 하고 효율이 좋게 강하기도 하고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킹이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. 킹이 진짜 단단하면서도 데미지도 좋고 해가지고 강추합니다. 아무튼 요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게임이다.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노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패시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해가지고 이 덱을 짜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. 배치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각양각색해지고 요런 패시브들이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의 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내가 이 어떤 캐릭터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캐릭터가 빛을 보고 이런 효과들도 있고. 그뭐두 번째 장점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킹오파 IP 가지고 만든 게임이다. 킹오파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. SNK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게임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킹오파 캐릭터들이 많은데요. 그 외에도 이제 나오는 캐릭터가 지금은 제가 가진 거는 일단 없네요. 저는 이제 킹오파밖에 없는데 여기를 봅시다. 파이터들로 쭉 보면 조만간 뭐 출시가 또 되겠죠. 요런 이제 보스류 뭐 루갈이라든지 오로치라든지 킹오파 보스로 나왔던 애들도 나오고 얘는 이제 SSR이라 가지고 저 같은 무과금은 이제 아직 뽑지 못했는데 밑에 보면 뭐 뭐야 왜 없지? 아직은 뽑을 수가 없나? 아 죄송합니다. 캐릭터들을 어디서 보더라? 보면은 아무튼 뭐 메탈 슬러그 캐릭터도 나오고요. 여긴 안 나오는구나. 아쉽네. 메탈 슬러그도 나오고 사무라이 쇼다운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당장은 출시는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점차 이제 캐릭터들이 점점 풀리겠죠. 아무튼 그런 SNK에서 나온 캐릭터들의 등장이 예고된다라는 점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이뻐요. 꽤 캐릭터들의 모션 자체를 3D 카툰 렌더링이라 하죠. 카툰 렌더링으로 해가지고 뭐 모바일 게임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는 만족인데 다만 좀 UI가 좀 복잡하고 조금 촌스러워요. 이게
이런 계단 현상도 좀 보이는데,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앱플레이어로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, 그리고 해외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. 중국에서 이제 틱톡 만드는 회사, 바이트댄스인가? 거기 이제 자회사가 만든 게임이라는데, 일단은 좀 이식, 한국어 이식을 하면서 이런 폰트가, 이쁘지 않은 폰트가 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UI 자체가 조금 이제 폰트가 많이 헤쳐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요런 이제 종류의 게임을 제가 진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, 이 게임은 진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, 예전에 제가 삼국올스타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. 그거랑 좀 성장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. 시스템 자체가 비슷한데, 그걸 이제 경험해 봤을 때, 이 과금 쪽에서는 진짜 과금을 안 하고도 충분히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성장하냐, 성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금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꼽고 싶어요. 과금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충전 쪽 보시면은 패키지가 되게 많습니다만 과금 안 하셔도 돼요. 전 딱 이 과금을 요거만 했습니다. 영주 비자. 이게 2,500원이더라고요. 매일 요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. 200다이아에다가 뭐 10개의 석화편에다가 18,000골드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2,500원만 내놓으면 매일매일 월정액도 아니고 매일 그냥 나오는 영주, 영구 적용되는 수당이 나온다. 그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과금하실 거면 딱 요거 추천드리고, 그거에서 과금을 좀 더 하고 싶다. 후과금인데 제가 딱 그 선을 지켜드리자면, 이 첫 구매에서 나오는 이 1280다이아 누적 충전, 그러니까 누적 충전 25,000원 하시면 되거든요. 요거까지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. 요거까지 보상받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거면 성장 응원이란 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조금씩 나오는데, 이게 반환 900%에서 뭐 이제 150%까지인가요? 1500%에서 950% 이렇게 추적이 있잖아요. 이 퍼센티지가 높은 걸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어차피 효율이 좋은 게 이 숫자로 보시면은 딱 되는 거라서. 네, 전 첫 구매를 딱 지원하는 25,000원을 추천드리는데, 일단 구매하실 걸 이제 첫 구매 여기서 이제, 그러니까 뭐야, 성장 응원에서 반환 퍼센티지가 높은 걸 구매하시는 걸 첫 번째로 하시는데, 그렇게 해도 이거 25,000원 못 채웠다 하신다면 가장 효율적인 건 아무래도 고급 월카드와 일반 월카드, 얘네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12,000원과 6,000원짜리 있죠. 요거 가지고 좀 충전하시면은 25,000원 채우시면 딱 거기서 스탑. 더 이상 구매해봤자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이 게임이 컨텐츠를 즐기면 즐길수록 이 퍼주는 게 많아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환을 한 100회 이상 했습니다. 100회 이상 해가지고 첫날인데 100회 이상 정도 할 수 있어요. 이 다이아를 엄청 퍼주거든요. 다음날도 퍼주고 그 다음날도 퍼줍니다. 이게 컨텐츠 할 때마다 보상으로 계속 다이아를 퍼줘가지고 뽑기는 여러분이 UR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금하시는 게 큰 메리트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런 이벤트 보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거 5,000개씩 주잖아요. 이벤트 보상으로 이런 것도 좀 하시다 보면 금방 5,000개 이거 받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. 요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요거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나중에 결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과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괜찮은 게임이다. 백자는 재미도 있다. 각 캐릭터별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시너지나 스킬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백자는 재미가 있으면서 소가금한테, 무소가금한테 좀 친화적이고,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킹오파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맛도 있다. 연출도 되게 좀 훌륭합니다. 나쁘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 뭐 하실 게임 없다면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모바일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단점 하나, 진짜 큰 단점인데, 이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후반부에는 이게 텍스트가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. 번역체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. 아무래도 이거 그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데, 각 캐릭터 간의 어떤 뭐 구어체가 어떨 때는 존댓말을 할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좀 어떤 뭐 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싸가지 없는 캐릭터잖아요. 그때도 막 존댓말을 한다?
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.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 보고, 그 외에는 정말 저는 뭐 괜찮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